지난 20일 남양주에서 커다란 개에 물린 50대 여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가족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영상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0분쯤 붉은색 옷을 입은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야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내 CCTV에서 사라졌다가 곧 다급하게 내려오는데 성인 덩치만한 개가 팔을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넘어지자 더욱 격렬하게 공격합니다. 좀처럼 개를 떼어내지 못한 채 사투는 3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개가 사라지자 여성은 힘겹게 언덕을 내려옵니다. 길 건너 공장 앞까지 도착해 쓰러져 있는 걸 공장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갖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바로 신고한 다음에 여기 지금 사람이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 여성을 문 개는 몸길이 150cm에 무게 25kg을 넘는 정도였습니다. 제 예시 고기랑 같이 그 앞에 먼저 걸어가고 있었고 제 처가 이제 뒤에 이제 포메라니안을 데리고 갔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 돌아서 막 갔죠. 입을 벌려야 되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저도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다치면서 막 이렇게 긁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전혀 제 힘이 안 통했고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니까 뭔 일인가요? 제가 나왔을 때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주제가 들어가자마자 시도도 못하고 붕대도 못 풀고 갈비뼈가 흉수를 찔러서 다 억압하던 게 풀리고 나면 그 뒤로는 흥분도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게 한번 풀렸을 때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죠. 쉬었다. 조금 있으면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기 깨우는데 자고 일어나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8월 12일 오후 한시경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서 글 쓴 이의 어머니가 진돗개 한 마리와 마주쳤고 어머니가 몇 걸음 물러서자 갑자기 달려들어 무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개의 공격에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더 사납게 물었고 피범벅이 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글쓴이는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오른팔 뼈가 부러지고 살을 물어뜯겨 긴급 수술을 했고 이후에 피부이식 수술도 받게 됐다며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견주 측은 심지어 자기들이 하지 않은 일이고 개가 한 일을 가지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까지 내뱉었다며
가해자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따로 뻗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큼한 개가 애 목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개가 물을 뜯는 게 아니고 진짜 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에 지장 없다고 보도가 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거든요. 네, 목을 악은 작은 다 씹어놨어요. 그 택배기사 아니었으면은 이제 네. 현장 즉사였고요. 그 개를 119에서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예, 예. 이후에 견주가 다시 찾아갔어요. 덴치에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주인은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한 마리는 이제 주인이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는 상태였고 한 마리는 이제 오프리시라고 그냥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두 마리 강아지들이 이런 데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사람을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막 달렸죠. 강아지를 한 손에는 없고 이제 막 달렸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물고 안 놓더라고요. 아마 그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내려가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 저한테 되게 긴 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제 팔이랑 허벅지랑 제 뒷다리랑 엉덩이랑 다 부러져 느꼈어요. 저도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몇 방을 물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분 정도, 네, CCTV 상황으로는 30분 정도 물렸어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공원 앞으로 한복판에서 하운드 종인 개 4마리가 길을 가던 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인 품에 안겨있다가 공격을 받은 푸들은 목을 물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하운드 무리의 공격을 막던 푸들의 주인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몸집이 성인 무릎 정도 돼 보이는 커다란 개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시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운드 4마리의 주인 53살 A씨는 당시 산책을 나서기 위해 반려견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들을 발견한 하운드들이 갑자기 뛰쳐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변에서 뭐 쪼개갖고 같이 나가려 하다가 그 개를 보고 개들을 떼어나가는 거예요.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 5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개를 둘러싸고 보는 것입니다. 넷은 행복해 보이는데
강아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긴다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아이를 보고 흥분해 달려드는가 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과 강아지, 개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목줄을 꼭 잡고 개를 컨트롤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이미 흥분 상태인 반려견은 다른 아이들도 뚫어져라 주시합니다.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잘 못 읽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좀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들은 아, 쟤네들은 별로야. 사고는 몰래 한순간이에요. 조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한 반려견은 유모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강아지가 애기한테 달려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온 부부. 갑자기 보더콜리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강아지를 팔로 들어올렸지만 뛰어올라 공격합니다. 몸으로 반려견을 감싸는 여성. 그러자 사람에게도 달려듭니다. 강원도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봉변을 당한 건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보더콜리가 잡고 있는 걸 점프해서 낚아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막 그 와이프가 어떻게 막 울면서 막 둘 다 울부짖으면서. 아내는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생후 6개월 반려견 역시 곳곳에 이빨 자국이 생겼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니 공격한 개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최근 충남 태안에서는 7살 아이와 어머니가 맹견에게 공격당했고 지난해 12월 강원도 춘천에서도 사냥개 3마리가 8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개는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과 아니란 생각에 반복되는 사고.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아이가 바닥으로 내팽개진 상태였거든요. 애가 막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분명히 이 친구 놓치면 아마 저기 아이들 사냥할 거예요. 저 친구는 아마 다른 사람이 키워도 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아마 안락사를 하는 게 옳을 겁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한 살배기 여자아이를 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진돗개, 아이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많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반려견과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외국의 영상입니다. 고철정연도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보셨죠. 예, 저 커다란 반려견이 저 어린 아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영상 보면은 보면서 좀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저절로 흐뭇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이제 저 외국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런 영상들을 지금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는데 보면 강아지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와 강아지가 저렇게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현실로 들어오면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사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보호하고 저 개를 잘 관리하는 것은 아이의 부모이자 저 개의 어떤 주인인 것 부모가 할 일인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그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스피츠 종인 흰색 작은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맹견인 로트와일러입니다. 놀란 맹견 주인이 달려와 막으려 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15초 만에 스피츠는 숨졌고 견주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 사건 현장과 몇 걸음 떨어진 이곳에서 다른 개를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로트와일러는 현행법상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두 사건 모두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